말씀 부탁드립니다. 신랑 신부 맞절이 있겠습니다. 자, 신랑 신부 마주 보고 서세요. 그럼 경건한 마음으로 허리 굽혀 인사하기 바랍니다. 신랑 신부 경례. 큰 박수. 네, 저를 향해서 바로 서주세요. 이야기 낭독이 되면은 두 사람은 하게 각각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어린 서야, 신랑 최재성군과 신부 진명은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황씨 사랑하고 존중하며 어른을 공경하고 진실한 남편과 아내로서의 도리를 다할 것을 맹세합니까, 신랑? 신부, 예, 또렷하고 명확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얘기를 굳게 맹세했습니다. 예, 주례는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 앞에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2016년 4월 30일 주례 조형원. 오늘 이 두 사람의 승혼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천자만호의 꽃들이 온 상처를 아름답게 물들이는 봄의 한가운데입니다. 좋은 절기에 오늘 길이를 택해서